그림자 보신 솔. 뭐야? 이게 끝이야? 하나, 둘, 셋! 야! 우와, 이건 뭐 보면 일기 전편 만화책! 우와, 이건 카드캐처 체리 만화책! 체리랑 결혼하고 싶다! 개꿀잼, 개꿀잼! 카드캐처 체리! 카드캐처 체리랑 결혼하고 싶다! 우와, 나도 돈을 만화책으로 살 수 있다니! 너무 좋아. 내가 나루토라면 나순환으로 퉁퉁으로 아주 그냥 날려버렸을 텐데 말이지. 그것도 좋다. 카드캐처 체리랑 결혼하고 싶다. 에이, 너무 뻥. 빨리 보고 싶다. 나중에 우리 다 보고 나면 바꿔서 볼래? 어, 좋아. 체리랑 집에 가서 빨리 보고 바꿔줄게. 어이 어이. 약의 무리 같은 엑스트라 같은 소리는? 어디? 세상에? 이봐 친구들 뭐라고? 아유 그건 나한테 그 책을 빌려준다고. 빨리 누나 빨리! 여기. 얘들아 이 책. 재밌어 보이는데 너희들 건 내 거고 내 건 당연히 내 거지 않겠냐? 내가 둘 다 빨리 보고 돌려줄게, 알겠지? 쓰레기. 안 되는데 이 만화책이 나오길 얼마나 기다렸는데. 체리야, 결혼은 나중에 하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녀왔습니다. 엄마, 저 학교 다녀왔어요. 참 재밌다. 아, 쥐라이모, 네가 왜 우리 집에 있어? 리아 왔어? 쥐라이몽이 자기네 집 TV가 고장이 나서 TV만 보고 가겠대. 맞아. 그나저나 이거 처음 보는데 진짜 재밌다. 아잉? 뭐 보는데? 어? 이건 나루토잖아. 나도 그림자 분신술만 있다면 퉁퉁이를 혼내줄 수 있었을 텐데. 리아도 그림자 분신술을 쓰고 싶은 거야? 하지만 현실은 차크라 마법 같은 건 없죠. 비슷한 거 있는데 기다려봐. 좋았어. 나와라! 무슨 분신술 물약! 아니? 분신술 물약? 그래. 이 물약은 사용이 아주 간단해. 이 물약을 이렇게 조금 뽑아다가 자,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발라주고 자, 이제 머리카락을 하나 쭉! 어? 자, 이렇게 뽑아가지고 자, 여기다 놓은 다음에 자, 머리카락을 후 하고 불면 작은 니가 탄생해. 자, 한번 후 하고 불어봐. 어? 후. 아니 세상에. 그러면 머리카락만 있으면 몇천 명이든 몇백 명이든 내 부활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 물약 빨리 줘. 이제 퉁퉁이는 하나도 안 무섭대 이 말이. 퉁퉁이가 내 만화책을 뺏어갔다고 혼내주고 올게. 이제 이 물약을 발랐으니까 머리카락들이 내 부활하는 거지. 오케이. 야, 잠깐만 리아야, 설명은 듣고 가야지. 퉁퉁아 내가 간다. 30분 지나면 분신이 사라진다고. 에이 근데 그냥 가버렸잖아. 아 재밌다. 야 그 만화책 내 거야 돌려줘. 어? 뭐야 김리아잖아.
김리아주제 지금 감히 나한테 덤비려고 하는 거야? 정확한데 우리 동네를 어지럽힌 죄를 넘긴 것 같다. 용서 좀 못해. 아야!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왜 지금 머리털을 계속 뽑고 있는 거냐고? 머리털을 이렇게 뽑은 뒤에 자, 그다 촤후 그림자 분신술 후. 뭐야? 이게 끝이야? 미안 퉁퉁아. 자식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퉁퉁아 미안해. 야, 아무튼 만화책 잘 보고 간다. 아이 시시. 아, 그러니까 내 말을 다 듣고 가야지. 이 물약은 30분 동안만 효과가 나온다고. 그거 한 번만 빌려줘. 이번엔 들고 가서 혼내줄 거야. 그래, 자 여기. 아휴, 청소할 게 왜 이렇게 많아. 아이 요루루 이 녀석. 오늘도 또 화장놀이 한다, 소꿉놀이 한다, 방을 어지럽혔겠지. 이번에 또 어지럽혔으면 아주 그냥 홍군형을 내야겠어. 벌을 줄 거야. 엥? 요루루 녀석 혼나겠네. 아, 다음 학년에서 접종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 뒀지? 아이, 좀 찾을 수가 없네. 아, 여기 있다. 요루루 너 큰일 났어. 엄마가 너 방 어지럽혔으면 혼낼 줄 알래. 엄마가? 큰일 났다. 빨리 죽어야 되는데. 에이, 근데 내가 적당히 어지럽힌 게 아니라서 어떡하지? 야, 오빠가 한번 도와줄게. 어? 자, 이걸 머리에 이렇게 쓱싹쓱싹쓱싹. 뭐야? 뭔데? 그리고 머리를. 으쌰! 아! 아우 아파! 왜 뽑아? 자, 이걸 머리에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뽑았잖아. 이걸 이제 네가 이제 후 하고 불면서 던지면 돼. 자. 뭔데? 아파. 아, 이거는 너의 부하들이야. 너가 시키는 것들을 싹 다 할 거라고. 어, 진짜? 그러면 됐어요. 방청 소리 도와줘. 우와. 와, 오빠 덕분에 상 좀 알아라. 아, 고마워. 진짜 순식간에 방이 깨끗해졌어. 요르르, 너 소꿉놀이하고 또 안 치웠지? 뻔하다 뻔해. 응? 어? 에? 에?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 방이 왜 이렇게 깨끗해? 아? 놀이하고 다 치웠지 당연히. 아우 걱정하지 마.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아, 마체까지 다 빼앗겨서 심심해 죽겠네. 어? 잠깐만. 저거 김리아잖아?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머리에 물약을 바르고. 자, 좋았어. 그리고 머리털을. 나와라 나와라 변신술. 좋았어 나의 분신들아. 들통이를 물리치고 만화책을 찾아오자. 아, 만화책 재밌다. 에? 뭐야? 야 멈춰 퉁퉁이. 뭐야? 이번엔 안 봐줄 거야.
이 자식이 이거 김리아 주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에? 좋았어. 너는 우리 귀요미 리아 군단한테 이제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세 대 맞아서 아주 그냥 평생 맞고 산 것처럼 살게 될 거야. 준비는 되었나? 과연 네가 그럴 수 있을까? 가자! 싸그리 얘들아! 동통이를 때려눕히자! 간다 나 먼저 얘들아! 얘들아 따라오고 있지! 동통이 녀석 아무것도! 이 자식이! 얘들아 어디 갔어! 이 자식이! 어딜 나한테 덤벼! 이 자식이! 아주 그냥 만화책 보는데 킹 빠지게 하고 있어. 다음부턴 깝치지 마라, 알겠지? 너네들 날 냅두고 도망가면 어떡해? 너네 내버려잖아. 아, 임사! 야! 야, 너 그거 뭐냐? 분신술, 분신술 같은 거야, 그거? 그래, 맞아. 근데 나처럼 다 겁쟁이들이야, 너 소용이 없어. 웬만한 책은 찾을 수 없을 거라고. 그러면 너랑 내가 힘을 합친다면 가능할지도 몰라. 응? 어떡해? 나한테 아주 좋은 생각이 있지. 오, of course. 야, 리아야. 퉁퉁이가 바로 우리 뒤에 있어. 내가 시킨 대로 그대로 말하면 돼. 알았어. 야, 퉁퉁이가 말한 책을 빼서도 상관없어. 이번에는 더 재밌는 만화책을 샀거든. 그러게 말이야. 이건 퉁퉁이한테 절대 뺏길 순 없지. 어디? 이 녀석들이 또 뺏기려고? 속닥속닥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확실히 해야 된다고. 야! 야, 뒤에서 다 들었다. 네 건 내 거인 거지? 빨리 내놔, 빨리 둘 다 내놔. 얘들아 나와! 미니 태태기 나와 얘들아! 뭐야? 얘들아 총총으로 공격해! 공격! 초등 학생이 핵폭탄을 갖고 있는 거야? 이 정도로 뚱뚱이 사마가 강했다니. 우리 틀렸어. 이 자식들이 감히. 야, 빨리 만화책 내놔라. 잠시만, 그 물력은 뭐냐? 이것도 가져가야겠다. 내놔! 잘 마시고 간다. 야, 큰일 났어, 리아야! 아이, 무슨 일인데 그래? 놀이터에 같이 가야 돼. 큰일이야, 빨리 와. 아니, 뭔데 그래? 따라와. 리아야, 여기. 아니, 뭔데 그래? 응? 퉁퉁아, 리아 데리고 왔어. 퉁퉁아, 왜 그래? 나 말고 저기 있는 작은 퉁퉁이들이 너한테 볼일 있대. 저기로 가봐. 작은 퉁퉁이? 와봐 빨리, 리아야.
이제 작은 퉁퉁이님들 저는 안 괴롭히는 거죠? 리아 불렀으니까. 아! 수고했어 태태가. 네 안녕히 계세요. 아! 리아야 힘내. 그래도 인디가 날 배신하다니. 안 돼!